한국 교회의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확산시켜 온 IBA가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역 10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제10회 IBA 서울 콘퍼런스가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IBA 콘퍼런스는 비즈니스 선교 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상해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사역 10주년을 맞아 비즈니스 선교의 주역인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통일한국 시대의 비즈니스 선교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일터와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일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또 통일이 열리게 될 때 선교의 플랫폼이 열리면서 열방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장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깨닫고 헌신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석 전 남북회담 본부장은 향후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남북한 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선교는 장기적으로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비즈니스 선교를 얻은 수익으로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과 선교단체를 방문해 비즈니스를 통한 구체적인 선교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트리니티 소프트, 마크이즈 브라운, 선양하나 등의 기업과 열방 네트워크, 나우미션 등의 선교단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